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켜서. 여러분, 제가 너무 갑자기 들어왔죠? 잘 시간에.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갑자기 들어왔죠? 건방와, 안녕. 제가 너무 갑자기 들어왔죠, 여러분. 짧게 인사드리려고 잠깐 켰습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아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니, 안 주무셨네? 저 이거 필터 처음 써봐요. 필터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알라. 제가. 아, 내일 엄청. 맞아요, 여러분. 일단은 지금 눈이 너무 갑자기 어제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길에서 봤어요. 실제로 너무 길이 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차를 밀면서 가고 계시더라고요. 오르막길 아예 못 가고 굉장히 되게 그런 상황이었던데. 그리고 지금 되게 걸어 다닐 때 위험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조심하시고. 제가 스케줄 끝나고 지금 와서 잠깐. 네, 제가 요즘에 인사를 많이 못 드려가지고. 네, 그쵸. 제가 인사를 많이 못 드려서. 잠깐 인사드리고. 요즘에 제가 너무 소식을 못 알려드린 것 같아서 잠깐 인사드리고 이제 씻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아직 안 주무시네요. 다행히. 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무실 줄 알고 그랬는데. 네, 서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길도 굉장히 미끄럽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되게, 네, 위험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아침 산책하면서 나가서 보니까 길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네. 요즘에는 녹화, 또 이제 랜선으로 많이 녹화를 방송국에서도 많이 진행을 해서. 네. 그 늦게 끝나서 이제 왔어요. 아, 정말요? 작년에 언제요? 어디 오셨었어요? 예능감 더는 것 같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네? 뭐라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나우는 이번 주에 언제 녹화 언제 했지? 한 게? 엊그제. 잠깐만요. 네이버 나우 녹화한 거 언제야? 어제 온 팬분들 나 네이버 나우 녹화한 거 언제지? 어젠가? 네, 어제 녹화 하나 했고, 그거 아마 다음 주에 나갈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네이버 나우 라디오가, 다음 주 월요일은 도티의 5959. 네, 네이버 나우 라디오에서 또 치즈 라이브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또, 네이버 나우 오디오쇼. 라디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네이버 나우 오디오쇼가,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때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치즈 라이브도 그때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아, 오늘 스케줄이요? 저 오늘 뭐 했는지 말해도 되나? 뭐, 별거 아닌데. 네. 떡국 아직 못 먹었어요. 오늘, 네, 맞아요.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인사를 못 드려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편집을 다시 해야 돼가지고 촬영은 마쳤고 이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제가 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올때 눈맛으로 뛰어나갔냐고요? 아니요, 눈맛으로 뛰어나간 게 아니라 잠깐 뭘 사러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갑자기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 근데 잠깐 제가 시장에 뭐살게 있어서 갔다가 한 10분, 15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눈이 더, 그러니까 막 앞이 안 보이게 막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엄청 쌓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나가서 이동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나갔는데 이게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차가 이게 그냥 도로가 아예 정지였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어제 그냥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완전 자연재해였어요. 어제 서울은 그랬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제가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 모두, 일단 눈길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완전 추워요. 추위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내일부터 학교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네, 제가 최대한 빨리, 최대한 자주?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궁금해하시지 않게 도대체 얘는 살아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상도 올리고, 영상을 빨리 못 올릴 때는 이렇게 라이브라도 켜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짧게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는 갑자기 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주무시겠거니 했는데 되게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약간 신났어. 그래서 저 그리고 이런 필터도 처음 써보거든요. 완전 신기해. 약간 밤이요, 새벽이니까 밤하늘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 달 거울도 있어가지고 제 방에 달 거울도 있어서. 이 필터가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조명.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군대에 있을 때 라붐의 존재감을 처음 느끼고 그걸 통해서 휘청씨를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항상 느끼는 게, 오늘도 그랬지만, 항상 느끼는 게 되게 저희가 막, 컴백도 되게 늦어질 때도 있고 한데도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매번 느끼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새해에는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응원을 해주시는지, 저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이버 나우 출연한 소감이요? 네이버 나우 오디오쇼는 굉장히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더 편안하고, 뭔가 더 무드 있고, 그리고 그 오디오쇼가 이렇게 세로캠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재밌고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진짜 사석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뭔가 더 네. 아무래도 저는 라디오 같은 거는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케임이라는 게더 뭔가 신선했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미스백 인택트 공연 잘 봤습니다. 오! 보셨어요? 미스백 인택트 공연 영상 잡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방금 사실은 그 미스백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오늘 그 이제 마지막 녹화 콘서트가 이제 녹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랜선으로 네, 이제 저는 레이나 언니를 통해서 갔고 가서 이제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녹화를 하고 왔어요. 이제 세계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녹화도 막 랜선으로 하고 저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랜선으로 막 학생들 연결해서 이런 것도 해봤지만 진짜 이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랜선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게스트 말고도 이제 일반 팬분들도 그냥 같이 생방송으로 접속해서 같이 그냥 다 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녹화를? 나 그게 궁금해. 누나 생방에서 실물 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언제요? 생방 어떤 방송에서 보셨지? 인택트 시대에 놀라. 저는 이거 인스타 라이브도 진짜 이렇게 필터를 써볼 생각을 못 하다가 최근에 약간 알게 됐어요. 아, 필터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라이브 할때 뭔가를 써볼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 일반 방청객도 수십 명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방금 나랑 같이 그 공연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신 거네? 여기? 오케이. 이제 방송에 특정상 자세한 얘기는, 특정상이 아니고 어쨌든 방송이 또될 거니까 그거는. 오늘 보고 온건 제가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좋은 무대들을 레인 언니 덕분에 많이 보고 온것 같아요. 랜선으로, 아, 그 실제로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데, 되게 3시간 넘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진짜, 생각보다 시간 진짜 후루룩 갔고, 아, 진짜 확실히, 그 선배님들의 짬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레소나님들은 약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 봐야 훨씬 좋긴 한데, 좀 그게 아쉽긴 한데. 내가 너무 아까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그냥 막 생각 시발 이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앉아서 제가 밥못 먹고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촬영 전에 약간 과자랑 커피 먹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한 건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터뷰를 하게 돼서 되게 말을 못했어요, 제가 좀. 아, 나왜 그랬지? 바본가 봐.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 좀 그렇네요.
혜인이랑 조카로 나오는 거야? 되게 색달랐어요. 색달랐고 그냥 재밌었는데 저는. 되게 네. 여러분 되게 아직 많이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늦게 주무시는구나. 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인사를 못 드린 지좀 돼서 일단 제가 영상도 늦게 올리고 있고 지금 뭐 따로 네, 따로 인사도 잘못 드리고 있고 해서 오늘 녹화 끝나고 와서 지금 짧게 자기 전에 여러분들께 그래도 인사드리려고 열었고요. 여러분. 그쵸? 음방.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제 음방해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관객분들도 못 들어오시고 막 이러니까 되게 허전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되게 근데 이제 뭐 엔딩이나 이런 게 없어서 많이 뭐 이제 가수 입장에서는 많이 편해졌다곤 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는 좀 그렇게 됐다곤 하는데 다들 이제 무관객이라는 게 확실히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이래? 진짜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무슨 일이래? 응원 없는 거랑 차이 많이 나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일단 여러분 라붐 산옥대 와보신 분. 산옥대는 이제 딱 이제 정해진 인원만 들어와서 사전 녹화를 뭐 많이 뜨면은 카메라 리허설까지 하면은 뭐네 번, 다섯 번까지도 무대를 하는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녹화 들어갈 때마다 이제 계속 큰 소리로 응원을 해주시잖아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아요? 인이어를 뚫고 소리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항상, 맞아. 신기한 게 스페셜 무대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만약에 뭐 엠카에서 저희가 좀 스페셜 무대를 많이 했죠. 엠카 같은 데서 스페셜 무대를 준비를 저희가 막 이틀 만에, 막 3일 만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스페셜 무대에 대한 응원이 준비되어 있어, 라떼가. 나 그게 너무 신기해. 미리 알고서 짜오는 건가? 예를 들면, 뭐, 헐, 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도 그랬고, 그, 소녀시대 선배님, 라이언하차 할 때도, 나 그거 너무 신기해. 이거 우리 이틀 만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막 라떼들이 막 알고 있어, 막 응원을.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근데 또 이게 스페셜 무대는 또그 맛이 있어서 재밌죠. 우리 무대 하는 것도 재밌는데 가끔 그렇게 스페셜 무대 해주면 또 네, 끝이 않아요, 여러분. 그쵸? 애정으로 하는 거죠, 우리도. 팬맨님의 열정이었다고요? 나 이제 알았어. 아, 그거 갖다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지금 무대를 이틀 만에 해야 되니까 이게 틀리면 안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저는 뭐 그런 거할때 코러스도 항상 다 녹음하고, 파트 다 멤버들 짜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이거 틀리면 안 되고, 무대를 잘해야 하고, 의상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신경 못 쓰고 이제
아, 일단 무대 틀리지 말고 잘하자. 화이팅! 이러고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응원이 막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나 몰랐네. 하긴 생각해보니까 그렇겠구나. 그게 팬메가 짜주지, 누가 짜주겠어요? 그쵸? 역시, 라떼들이. 그러네. 그러니까 스페셜 무대에 대한 거는 항상 그게 이제, 그게 준비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무대를 잘 해내야 한다는 그게 컸기 때문에 거기까지 항상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다! 막 응원해주니까 일단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기 바빴어. 가이드 짜고 즉석에서 고치고, 와. 10점. 대박이다.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짱이다. 아, 나왜 이렇게 길어졌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라떼랑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말이, 이게 대화가 길어졌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잘 해냈죠. 잘 해냈고, 라떼 응원 덕분에도 잘 해냈고, 멤버들이랑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스태프들, 뭐 안무쌤들, 녹음할 때 도와준 이제 오빠들 덕분에 항상 저희가 잘 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 몇 시예요? 볼 수가 있나? 12시 40분? 여러분, 이제 주무실 시간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주무시고 계셔서. 여러분, 일단, 네, 감사하고 제가 빨리 또 좋은 소식 알릴, 좋은 영상이나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제가 생방 때 못해드린 것 같아서, 네. 항상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빙판길 안전도 조심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시가 다 돼가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여러분, 이 필터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거 새벽 감성이에요, 지금.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스케줄 끝나고 들어왔으니까. 오늘 그 공연을 본, 오늘 녹화한 그 뭔가 여운을 가지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고생한 나에게. 네, 저도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거 되게 우주 밤 새벽 감성 필터야. 그쵸? 이제 밤에 새벽 감성으로 할 때는 이거 한번 써봐야겠어. 이 필터 좀 괜춘한 듯. 좀 괜춘한 듯. 저도 보고 싶어요. 누구보다 라붐이 라떼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알아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영상도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막 댓글에 막 아무도, 지금 라붐 유정 신고 모르는 것 같다. 홍보 좀 하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안 하거든요. 근데, 뭔가 부끄러워서. 근데, 그래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이 기다려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빨리 편집할게요. 빨리 편집하고, 다음 것도 또 찍고,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께 새로운 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심심하시지 않도록, 막 궁금해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만들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무슨 말이죠?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네, 여러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짜, 빨리 코로나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진짜, 지금 건강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연예계 쪽도 조심해야 하고, 항상.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지금 우리 다 같이 조심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푹 주무시고요. 코로나 끝나면 팬분들 만날 수 있죠? 당연하죠. 오늘 라이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잘 살아는 그거겠죠? 번역이 그렇게 된 거겠죠? 잘 살아. 잘 살아. 우리 잘 살자. 우리 모두 잘 삽시다. 인스타 라이브 자주 해달라고요? 근데 제가 인스타 라이브 뭔가 자주 좀 못하겠어요. 에, 뭔가, 자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네, 맞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부자 되세요. 네. 모두 부자 되시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겠다. 네, 그럼 여러분, 2021년 모두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모두 모두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반말이래.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잘 살아요. 막 이러는데. 네. 니혼고대 하나씩 마셔볼까? 일본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뭐였지? 니혼노 환노 미나상 몬토니 아이타이 데스네. 마이지 니혼데 콘사토 노 토끼. 뭔가 가나시 가나시요 몬토니. 早く会いたいですね、本当に。日本で。また日本で早く会いたいです。いつか。ぜひ、日本でまた。ぜひ。私、日本語も、ちょっと忘れ、忘れない。확실히 일본에 있을 때가 더 이게 쏙쏙 입력이 잘 돼. 아게마시오, 아게마시 때, 오메데또. 아게마시 때, 아게마시 때, 오메데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예요? 아이고, 아 여기 일본어로 써주신 분거 읽어봐야겠다. 아이고, 나 자꾸 이상한 거 눌러. 아이스테마스. 아, 일본어요? 일본을 더 자주 갔을 때는 더확 이렇게 됐었는데, 계속 확실히 가야 이게 또 조금 안 쓰니까 기억이 또안 날려 하네. 데모 데모 뱅큐시마스. 이츠모 뱅큐시마스. 아싸. 저토 이사시부리니 뱅큐 심하시오까? 오랜만에 내일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우 고자이마스. 그리고 모든 해피 뉴 이어. 모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저도 한국 못 가니까 한국어 까먹었어요. 그래요?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 일본 팬분들이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나 깜짝 놀래잖아. 너무, 너무 잘하셔. 아, 사스가라떼, 미토메마스. 아, 라떼 미토메마스. 혼또니 미토메마스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진짜 그래, 가끔 보면 나도 모르는 한국어를 일본 팬분들이 라떼 노한 노미나상가 혼또니 뭐 강코쿠고 조즈 진짜 많아요. 소소소소 맞아. 소소소소 이거 많이 하고 미토메마스 이거 많이 하고. 아 이게 라떼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좀 해야 내 일본어가 더 느는데 말이죠, 그쵸? 확실히 전 느끼는 게 한국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요만큼 이제 뭔가 내가 만약에 할수 있는, 내가 만약에 이만큼만 조금 더 실력을 늘려놨어. 한국에서. 근데 그러고 이제 일본 활동 가서, 이제 뭐 2주 한달 이렇게 있다 오면은, 그냥 확! 한국에서 요만큼 공부하는 것보다 가서 그냥, 현장에서 하는 게 확! 스태프분들도 다 일본 분들이시기 때문에 팝팝으로 대화하면서 늘기도 하고. 뭔지 알죠, 여러분? 소소소소소소. 감이 넘이마시다네. 떼셔? 皆さん、私の髪は、ボブがいい、長い髪がいい？皆さんのチョイスの、そうそう、認めます。好きですね。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ボブも長い、ヘアも、どっちがいいですか？フィルター때문이아니라、보라색맞아요。보라색이일본어로뭐였지？기억이안 나。短いのもいい。짧은 것도 좋아요? 짧은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구나. 포도 칼라예요, 포도. 아, 나 자러 가야 되는데, 이제? 나 지금 일본 팬분들이랑 오랜만에 일본어 공부하느라 지금 갑자기 삘 받았네. 소소 도치 모 이 데스 네 미토메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타시 모 도치 모이 데스 여러분 모두 모두 네 안녕히 주무시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스케줄 늦게 끝나고 와가지고 되게 아 갑자기인데 여러분들 많이 주무실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손핫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생방이 다음 주 월요일? 생방 녹화 말고 생방 제일 빠른 게 다음 주 월요일 네이버 나우 오디오쇼 그래서 빠르게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정말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라이브를 제가 자주 못 켜요. 한 달에 한번 정도 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늘지 않았어요? 알죠? 라떼. 나 2년에 한 번씩 켰던 거 알죠? 2년에 한 번, 1년에 한번 이렇게 켰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키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있고, 그래도.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주시는 마음 잘 받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안 자고 계신데. 유나 안녕! 네, 노력해야죠. 되게 항상 응원해주시는 거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활동을 자주 못할 때에도, 그리고 행사가 또 풀렸다가, 또 이제, 코로나 심해지고 또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되고, 그래도, 항상 어디서든, 네, 저희 궁금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진짜 처음부터, 2014년부터 계속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신기하고, 그게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고, 네, 정말,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라붐 노래 엄청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때 당시에 활동하면서 군대 장병 응원단장도 하면서 굉장히 막 바쁘게 살았던 때가 차가 집이었죠, 그때는. 잠을 차에서밖에 못잘 정도로 그랬었는데. 네, 감사드리고. 아까 누가 그러셨죠? 잘 살자 이러셨죠? 우리 모두 잘 삽시다. 우리 모두 더잘될 거야. 유정 짱 아이타이. 아따시 모 아이타이. 하얗고 아이 마쇼. 여러분 그럼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상 오야스미. 네. 안녕. 또 올게요.